네, 오늘 만나볼 페리는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럼입니다. 오늘은 장윤정의 꽃, 피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린, 짠! 네, 피린 두개 알아볼 거예요. 두개 알아볼 건데, 나머지 이제 들어가 있는 피린들은 오늘 알아볼 두 가지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북의 위치라든지, 뭐, 빠져있고, 들어가있고, 뭐, 이런 것만 차이나, 그런 것만 다르지, 기본적인 아티큘레이션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두 가지, 대표가 되는 두 가지만 제가 선별을 했어요. 네, 첫 번째 위에 보이시는, 네, 저건데, 한번, 앞에서 인트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한번 쳐볼게요. 리듬 가는 거죠. 뭔가 복잡해 보이고, 뭔가 좀뭐 점도 들어가 있고 복잡해 보이지만 흐름만 잘 이해하면 별거 없어요. 예, 제가 어제 리듬 레슨에서도 아 이거는 세션 드러머가 좀 치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요런 데에서도 조금 느껴지는 게 드럼 세트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드럼 세트 전체를 요 피린 한 마디가 두박이죠, 사실. 앞에 리듬 오면서 시작하는 거니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리듬 오다가. 봤어요? 사람이 딱 이렇게 연주할 것 같은 그 모션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글쎄요, 뭐 에디터가 드럼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어서 리얼 드럼을 그렇게 찍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치지 않았을까 요런 데서 이제 또 느껴지는 거예요, 드러머로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연습만 조금 되면 이 드럼을 이렇게 충분히 모두 활용하고 딱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그 느낌이 되게 즐거우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박자 카운트 저 16분음표 쉼표 때문에 이제 찍은 건데 원래 이제 빼버리면 뭔가 이렇게 오는 거죠. 뭔가 예 맛있는 뭔가 맛있어요, 그죠? 한 박이 꽉 채워지는 듯한 어떤 느낌의 피린, 정말 이제 맛있는 피린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박, 두 번째 박은 사실 설명 안 해도 되지만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마지막에 이제 16분음표로 피린 시작한다. 어프로치죠, 어프로치. 세 번째 박을 위한 어프로치 해놓고. 저는 이제 이렇게 쳤는데, 왜냐하면 이제 스네어 치고 제일 가까워서 그냥 쳤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심벌 또 치긴 싫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치긴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이두 가지로 연주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전 8분음표에 16분음표 붙어 있는 음표 그룹이죠. 그러면 16분음표 4개의 길이가 한 박이니까요. 따다다다 여기서 따, 으, 으. 그러니까 저 리듬의 구조는 따, 으, 따, 따, 으, 따 이렇게 되겠죠? 좀더 쉽게 입으로 하려면 따, 으, 따, 따, 으, 따 8분음표처럼 앞을 이제 읽어주면 되겠죠? 따, 으, 따, 따, 으, 따 요거예요. 요거죠? 이거 이제 설명드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지난 곡인가 지지난 곡인가 아무튼 네 이거 음표 딱 보시면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이제 바로 나와야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선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래 앞에 있는 16분음표 쳐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래 뭐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L에 이렇게 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아래 이렇게 그냥 아래 이렇게 치시겠죠. 그리고 길이상도 뭐 이게 맞는 것 같고 아래 치워놓고 이 물론 이제 여기에 또 심벌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심벌 부자 구독자님들은 근데 이제 기본적인 세팅으로 봤을 때 이 L 이 왼손으로 일단 피리는 시작이 끝났기 때문에 스트로크 아래 치면서 얘가 놀죠. 그러니까 얘로 이제 저는 일로 갔는데 이쪽으로 오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일 것 같아요. 이렇게 치는 거 1번.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건 여기를 나중에 치는 거죠. 근데 이 장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흐름상 이렇게 치면 자 그다음 그다음 네 번째 박 으뚱뚱뚱 그죠? 16분 음표 이 피린이 있잖아요. 이거 물론 이렇게 와도 돼요. 그죠? 오른손만 쭉 써도 돼요. 왼손만 쭉 쓰는 건 비추예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미 이렇게는 조금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노래의 템포상 저 피리는 한 손으로 치려면 거의 이 정도 템포예요. 아주 아주 이 노래가 익숙해지셔서 뭐 어떻게 쳐도 돼. 그렇지 않으신 다음에는 그냥 끝. 자, 아래라래에서 우리 되게 많이 치는 싱글 스트로크를 사용하는 북을 쭉 돌아가는 아래라래 피린의 손의 길에서 알만 이거 오른손만 빠진 거죠. 그러면 요 손길이 제일 좋아요. 추천. 레드럼 추천. 이렇게 쳐도 돼요. 근데 선택이긴 한데 그래도 딱 오는 게 뭔가 이렇게 톱니바퀴 착착 맞아 들어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선택이긴 해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L 여기 왼손 오기가 좀 편하죠. 왜 오른손으로 끝냈으니까 심벌 어택에. 근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면 왼손 치고 왼손 또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그런 차이는 조금 있겠어요.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쳐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피린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다. 이제 입으로도 흥얼거릴 수 있고 악보 대충만 봐도 아 이건 이 피린이야 라고 알 정도로 연습이 되시면 이렇게 치든 이렇게 치든 이렇게 치든 뭐 심벌도 어떻게 치든 본인이 이제 컨트롤 안에 있잖아요. 본인의 어떤 예상 안에 그러면은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본인의 드럼에서 본인이 치기 편한 어떤 흐름으로 치면 되지만 기본적인 이제 좋은 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거기서 좀 선택하시는 게 처음엔 좋겠다. 그리고 그냥 흐름상 몸이 이제 뭔가 역행하지 않게 손의 어떤 흐름이 역행하지 않게 막 만약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그런 것처럼 약간 흐름의 결대로 치는 게 무리도 안 가고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빠른 노래 빠른 템포의 노래를 만났을 때도 그렇게 기억된 어떤 좋은 흐름의 드러밍이 다 효과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뭐 이렇게 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치시면 돼요. 본인이 그 확고한 그게 있다면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 해결이 됐어요. 그죠? 구조를 다 알아봤어요.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딱 이 손길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 원곡 들어보시면서 같이 이제 연주를 해보실 때
그 템포에 딱 이렇게 써보시면 되게 아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이걸 이제 구태여서 이렇게 어렵게 칠 필요는 없어요. 드럼 두 손으로 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 두 발도 있고요. 네. 자, 두 번째 필인 짠. 네, 여기 조금 어려워요. 천천히, 천천히 다시 한 번. 아, 이런 거. 나 칩, 칩. 요게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야 뭐. 근데 마지막 것도, 마지막 박도 좀 어렵겠다. 으컹. 발 베이스부터 먼저 들어가니까 쉬고요. 뭔가 콤비네이션스러운 그런 거죠. 하이에 찍으면은 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필인이에요. 자, 첫 번째 박, 두 번째 박은 역시 쉬우니까. 근데 두 번째 박, 세 번째 박이 약간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돼요. 요거 두 가지는 이제 또 바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박은 넘어갈게요. 그냥 리듬 오다가 두 번째 박은 그냥 싱글 스트로크 아래 치면 되겠어요. 이제 세 번째 박의 첫 박을 자, 저 음표 그룹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좀 낯서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 콩나물이 이제 세 개 붙어 있는데 예, 위에 찍 지붕으로 이어져 있죠. 일단 한 박이에요, 그죠? 한 박, 한 박. 그러니까 4분음표 하나의 길이죠. 4분음표 하나의 길인데 앞뒤로 이렇게 처마가 있어요, 그죠? 찍찍하고 이제 그 지붕 아래 처마가 찍찍어져 있죠. 그럼 맨 앞에 있는 음표와 맨 뒤에 있는 음표는 처마가 있는 음표는 16분음표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가운데의 기둥처럼 꼿꼿이 딱 버티고 있는 대들보처럼 버티고 있는 저 음표가 8분 음표의 길이인 거예요. 그래서 16분 음표 4개의 길이에서 앞뒤는 16분 음표 썼어요. 그죠? 아, 안 됐다. 앞뒤는 16분 음표 썼어요. 그죠? 그럼 두 개, 16분 음표 두 개의 길이는 8분 음표 하나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리듬은 따다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다르. 맞죠? 이것도 저 음표 그룹을 딱 보면 이제 그냥 바로 아, 저 비슷한 거 나왔다. 뭐 북의 위치는 다르겠죠. 북의 위치는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아, 저 음표 딱 보이면 따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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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딱 외우시면 돼요. 뭘 치든 이런 느낌. 따다왔다. 정확하게 치셔야 돼요. 근데 대충 이렇게 흐리게 치면 안 되고 우리 이제 계산해서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딱 정확하게 치시면 되겠어요. 해결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추천. 사실은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해서 아래 왔으니까 흐름상 R, L, L 하이햇 오픈하고 대고를 동시에 치는 건데 열고 닫고 이 열고 닫고 이 열고 닫고를 왼손으로 해도 되고 사실 아니면 앞에서 하지만 그냥 L 한 번 더 치면서 이렇게 연주를 해도 무방해요. 이거는 근데 좀 선택인 것 같아요. 본인이 뭐가 편하실지. 이거는 드러머마다 진짜 사실 생각하고 안 치죠. 그냥 치다가 그냥 걸리는 대로 치죠. 사실 저희 같이 이제 전문 연주인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로 선생님들은 걸리는 대로 치겠죠. 근데 뭔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게 편한지 이게 편한지 이제 본인이 이제 하이햇을 열고 닫는 거랑 대고랑 같이 이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어느 게 익숙한지 사실 상관없거든요. 어떻게 하든
그래서 한번 이제 해보시고 본인이 이게 더 사운드가 깔끔하고 좋은데 이게 좋아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난 이게 편하고 좋은데 혹은 뭐 이게 더 멋있어 보이는데 그럼 연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박 보시면 16분음표 쉬고 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왼손으로 끝나든 오른손으로 끝나든 큰 영향이 없어요. 전체적인 드럼이네. 그 다음에 리듬 받아내는데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정말 취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흐름상 아래를 쳐놨으니까 왠지 이게 자연스럽긴 해요. 요게 그러니까 리듬 오다가 이게 자연스럽긴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럽긴 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이거를 뭐 왼손을 한 번 더 친다고 크게 무리가 가는 템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쳐도 되겠어요. 네, 앞뒤로 뭔가 특이한 점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됐어요. 나머지는 이제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이제 셋업 필인의 변형이에요. 심벌 안 치고 스네어로만 치는 것도 있고 네. 그 리듬 트리만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쉽게 해보실 수 있는 그런 필인이다 이게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제 제 커버 가서 보시면 되겠죠. 예, 영상 제 영상 이 영상 아래 보시면 이제 더보기 이렇게 있죠. 전체 화면이신 분들은 전체 화면을 딱 푸시면 설명글이 나오는데 이제 아마 잘려 보이겠죠. 더보기 이제 클릭하시면 커버 또 이제 악보 제가 정성스럽게 찍어놓은 이 노래의 악보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도 있고요. 또 이 노래 리듬 레슨 아마 링크도 걸려 있을 거예요. 또 그 더보기 찾기 힘드시면 이 영상 댓글 가보시면 이제 맨 위에 고정 댓글 있어요. 고정 댓글에서도 똑같은 링크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이제 클릭해 주시고 이제 이 곡의 연주 영상 클릭하시면 이제 커버가 나오거든요. 네. 커버에서 아 이렇게 치는 거구나 하고 뭐 한번 보시고 재미나게 연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약간 그 90년대 댄스곡 지난번 짧은 치마처럼 그거 하나 할까 아니면 또 여러분들 좀 좋아하시는 약간 옛날 노래 해볼까 고민이에요. 네. 아니면 팝송을 할까. 매주 월요일에 이제 커버 업로드 해드리고 화요일은 리듬 수요일은 필인 목금토일 중에서는 이제 뭐 쇼츠 같은 거 여러분들 좀 가볍게 보실 수 있는 거 그런 거 올리고 있으니까요. 예, 일정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려드리곤 있지만 사실 이제 구독해 주셨으면 알림 설정 그냥 해놓으시면 제가 업로드하면 딱 뜨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드럼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